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뭐 정치판이라는 것이 원래 좀 그렇고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그 진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개요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번더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TV조선의 사회부장 출신 이진동 기자가 2021년도 6월 20일 날 창간한 인터넷 매체가 바로 뉴스버스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불리는 9월 2일자 뉴스버스의 특종 기사는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검찰이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측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행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 당시에는 대검 수사정보분석정책관이었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뉴스버스가 증거로 제시한 고발장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 있고 고발 대상 이름들만 그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발 대상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뉴스타파 소속의 기자들까지 총 11명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해당 고발장의 수사처는 바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제가 뭐 모든 것이 맹맹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의 핵심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야당에게 사주를 한다. 그런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도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은 그런 무리하고 또 불법적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보다도 위험이 너무 큰 일을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 공작의 냄새가 그런 악취가 심하게 풍긴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최순실 씨 것이 아닌 그런 태블릿 PC를 검찰과 JTBC가 공동으로 그렇게 변조하고 위조해서 결국은 사건을 이끌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물을 전혀 위조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인간을 가정하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은 첫 단추부터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음해하거나 모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린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그런 사건처럼 보인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그런 기사를 뉴스버스 쪽에 제공한 그런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의 관계입니다.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에 속하지만 그동안 당적을 여러 번 바꾼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나이는 3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같이 일하던 미래통합당의 검사 출신 김웅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4월 3일부터 8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약 100건 정도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 가운데서 고발장 두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관련 문건을 친분이 있던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에게 전달한 시점은 2021년도 6월에 7월 정도 무렵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이죠. 조성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자료를 제공했지만 보도하겠다는 뉴스버스 측의 요구를 거듭 거절한 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간의
상당히 두터운 그런 친분 관계와 또 그런 뉴스포스 보도 이전에 3주 전에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석자 없이. 조성은 씨가 뉴스포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있기 3주 전인 2021년도 8월 11일 날 서울 시내 롯데호텔의 식당에서 박지현 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확인됐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을 가진 직후에 본내 SNS 계정에 롯데호텔 고급 식당에 찍은 듯한 시내 전경 사진과 함께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는 그런 짧은 언유적 표현을 사진과 함께 남겼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의혹과 관련된 대화는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 전혀 나눈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평소 전화도 하고 그 이후에도 만났을 만큼 자주 보는 사이다 이렇게는 인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도 국민의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와 갈등하던 박지원 등 반문계가 창당한 국민의당에서 조성은은 공천관리위원을 지냈습니다. 같은 해에 박지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또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국정원장과 나누었던 대화들은 한 분 황영욱 씨입니다. 황영욱 씨가 2018년 10월부터 조성은 씨와 그리고 박지원 원장 사이에 오고 간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친밀한 사이고 또 크고 작은 일을 충분히 의논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측이 8월 11일 만남에서 일체 그 건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친분을 미뤄보게 되면은 과연 논의가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두 사람이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마도 그 모임에서 뭔가 그런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을 그런 가능성은 무척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8월 11일 날 두 사람의 만담과 친분을 근거로 삼아서 윤석열 후보 측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맹비난하면서 공수처에 박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즉시 수사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9월 12일 날 SBS 출연한 조성은 씨가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하니까 사실 9월 2일이란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 상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뉴스버스의 이지동 기자가 뭐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했던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일 이지동 기자가 10월 달에 날짜를 선택했으면은 10월에 됐을 거고 12월에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조성은 씨는 그동안 일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8월 11일 만남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대화를 나누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9월 2일은 원장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지 원장님과 상의했다는 이야기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또 논란을 불어일으키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과거의 경력을 미뤄볼 때 어떤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장직을 맡았을 때부터 왜 저분이 정권 말기에 국정원장직을 맡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분이 뭔가를 해낼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번 사건에 박지원 원장이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지 등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와 깊은 구원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윤석열을 꺾기 위한 다양한 카드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을 보인 것 정도로 해석하게 되고, 또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도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제공한 그런 기사를 썼던 분이고, 또 두 사람 윤석열 총장하고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후에 두 사람의 사이가 좀 어긋났다 그런 소문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도록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러나 또 사건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란 것이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